안녕하세요.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피부과 상담의 황규광입니다. 다크서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다양한 원인이 다크서클을 만들 수가 있는데, 우선 첫째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, 또 이것이 피부 멜라닌 색소의 증가나 습진 반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색소 침착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피부 밑에 피하 정맥이 드러나서 피부가 어둡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, 세 번째로는 눈 밑에 지방 혹은 잔주름 등이 원인이 돼서 그늘이지면서 어둡게 보이는, 이런 세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, 만약에 눈밑 지방이 원인이라면 지방을 레이저로 제거하고 지방을 이동시키는 미세 지방 이동술, 또는 또 울세라하고 지방 분해 주사를 이용해서 비침습적으로 그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. 만약에 피부 혈관에 의해서 피부 변색인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 혹은 그 다양한 색소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하거나, 또 색소 침착인 경우에 비타민 C의 전기영동 치료, 레이저 토닝,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, 균형 잡힌 식사,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눈 주위에 자극을 피하는 생활 습관의 교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